안녕하세요, 틱톡 시청자 여러분. 한국 최고의 영화 축제 제41회 청룡 영화상 레드카펫 현장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박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세븐의 변병입니다. Hello viewers of TikTok. We are on the red carpet of the 41st Blue Dragon Film Awards, which is Korea's best film award. I'm Sinyoung Park and I'll be the host of tonight's red carpet event. Yeah, hi guys, I'm Ben from GOT7. It's been a while, yeah, and you know, right now it's really cold in Korea, but we feel really hot because today we have the best of the best actors and actresses here with us at the red carpet of 41st Blue Dragon Film Awards. So, you know, I'm really excited right now, and I know you guys feel the same way too. 네, 뱀뱀 씨 만큼이나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 네. 또 아시아 팬분들도 지금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시아 팬분들을 위해서 뱀뱀 씨가 또 태국어로 인사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리카 봄뱀뱀 고스웨나 봄고 원인하 코 딸랍투코나 홈카우스 블루 드래곤 팀 어워즈 크랑티 지지베나 봄고 여기 봄고 팍두어드네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네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한 건가요? 오늘 그 블루 드래곤 팀 어워즈에서 그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뭐 잘 부탁드린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네, 많은 네. 아시아 팬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 레드카펫 현장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룡 영화상은 시상식 현장에서 트로피 수상자의 이름을 새기고 시상식 직후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공개하는 심사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수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 청룡 영화상은 1963년 첫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정한 심사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영화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잠시 후면 올 한해 영화계를 화려하게 빛낸 영화인들이 레드카펫 위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뱀뱀 씨와 제가 이 레드카펫 현장을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1회 청룡 영화상 레드카펫은 글로벌 쇼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The stars to meet first on the red carpet of the 41st Blue Dragon Film Awards are MC of this awards ceremony Kim Hae-soo and Yoo Yeon-suk. 네, 두 분이 지금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에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봐도 김혜수 씨의 포스와 저런 아름다움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유한석 씨와 함께 지금 포토타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하얀 드레스를 입은 41회 청룡 영화상에서도 두 분이 어떤 입담과 재치로 시상식을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크고요. 또 유현석 씨는 강철 B2 정상회담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는데요. 청룡의 여신 김혜수 씨와 완벽한 케미와 더불어 유현석 씨의 수상 소식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o Yeon-suk was nominated for Best Supporting Actor for Still Rain 2 Submit. Both of you look so beautiful and gorgeous today.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네, 그 해를 넘겨서 청룡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청룡 영화상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기다렸을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진행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0월 29일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계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작이 선정됐습니다. 또 한 분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신인 남우상 네. 후보인 류태호 씨죠. 네, 최근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배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버티고에서 진수 역을 맡아 능력도 외모도 완벽한 사내 최고의 인기남 캐릭터로 출구 없는 매력을 선보인 류태호 씨입니다.
오늘도 정말 매력 넘치는 모습으로 레드 카펫을 가고 계십니다. 아, 김치까지 먹으셨어요. This is Yoo Tae-oh, nominated for Rookie Actor of the Year by showing his endless charm in the movie Vertigo. 네, 여태까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포즈도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이런 포즈를 특별히 준비한 타입이 아니고 딱 그 순간 그냥 느낌대로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른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딱 하나. Oh yes. 자, 최고라는 엄지를 치켜 올렸는데요. 오늘 그 엄지대로 신인 나무상 수상하실 수 있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까지 모두 섭렵하고 계신 배우 이규형 씨입니다. 이규형 씨는 영화 디바에서도 눈빛만으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완벽한 연기로 극찬을 또 받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This is Lee Kyu-hyun, who performed amazing acting to create suspenseful vibe only with the motion of his eyes in the movie Diva. 주영, a rookie actress of the year nominee in the movie Baseball Girl, who showed impressive performing skills by playing the role of the genius baseball girl player to overcome hardships to reach her dream. 네, 제가 또 스포츠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야구 소녀로 또 열연을 펼친 이주영 씨 연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오늘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뒤쪽이 굉장히 반전 드레스인 것 같은데 뒤쪽 포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상철 역을 맡아 이병헌 씨와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친 이희준 씨입니다. This is Lee Hee-jun, nominated for Best Supporting Actor. By having a fascinating battle with Lee Byung-hun in the movie The Man Standing Next. 영화 보는 내내 긴장감을 끌고 가는 그 힘이 대단했는데요. 체형을 위해서 25kg이나 증량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속 깊은 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른 김소혜 씨입니다. This is Kim So-hae, nominated for Rookie Actress of the Year for playing the perfect role of the daughter who supports life and love for her mother in the movie Moonlit Winter. 김소혜 씨 연기를 보고 함께 네. 호흡을 맞춘 김혜 씨가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네, 소혜 씨 신인 여우상 후보로 이렇게 청룡 영화상에 함께하게 됐는데 네. 신인 여우상은 생애 한 번밖에 못 받는 그런 상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후보로 오른 소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정말 많이 챙겨봤는데 제가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고 오면서도 또 올 수 있을까 과연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혜 씨의 연기를 보고 또 김희 씨가 극찬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건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희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선배님이 진짜 엄청 유머 있으시고 잘 챙겨주셔서 긴장을 그래도 덜 하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씨 만나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집층들에서 절벽 끝에 몰린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내며 관객과 평가단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은 신인 여우상 후보 신현빈 씨입니다. This is a nominee for Rookie Actress of the Year, Shin Hyun-bin, who was well received by the audience and critics for showing the complicated emotions and humans in the movie Beast Clawing at Straws. 네, 인기리에 조용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웠었는데요. 앞으로의 연기가 더 기대되는 배우로 꼽히고 있죠. This is Best Actress nominee Ra Mi Ran, who delivers positive energy and love to the audience through the movie Honest Candidate. 네,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 라미란 씨입니다. 라미란 씨는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전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배우죠. 네, 지금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뱀뱀 씨가 이렇게 네. 얘기한 건 오늘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나 봐요. 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이제 박수 많이 쳐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좀 대단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뱀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아, 저는 내용만 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봤는지 안 봤는지 아세요? 아, 네, 진짜 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뭐 그런 나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런 날이 세상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상? 아, 워낙 받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의상 컨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 의상 컨셉은 좀 뭐랄까요? 아수라 같은 네, 뭐 네, 축하해 주러 오는 입장인데 그래도 예쁘게 하고 오고 싶어서 특별히 맞췄어요. 오, 네, 살쪄서 맞춘 건 아니고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맞췄어요. 아, 너무 잘 어울리시고 굉장히 우아해 보이십니다. 한 분 더 가능할까요? 오, 예. 아, 역시 라미란 씨. 아, 너무 유쾌합니다,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유미 씨 강렬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면서 영화 이웃사촌에서 또 관객분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던 그런 배우죠. This is Lee Yubi, who performed stable acting in her first starring movie, Best Friend.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드레스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돌아요? 네. 옆집을 기자님들께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네. 주연상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거기다가 청정원 인기스타상, 청정원 단편 영화상, 한 해 동안 관객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 영화 최대 관객상, 이렇게 총 18개 부문입니다. 네, 배우 이래 씨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반도에서 걸크러쉬한 매력으로 관객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이래씨입니다. 이래씨는 청룡 여마상 여우 조연상 최연소 후보자인데요. 정말 나이를 잊게 만드는 연기로 관객과 평가단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This is Lee Ray, the youngest candidate for Best Supporting Actress, who perfectly captured the eyes of the audience with her girl-crush charm in the movie Peninsula. 네,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주연상 후보 정우성 씨 도착하셨습니다. 작년 증인에 이어서 강철비2 정상회담을 통해 2년 연속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정우성 씨입니다. This is Jung Woo-sung, who showed one charisma by playing the role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 Steel Rain 2 Submit. Following the 40 Blue Dragon Film Awards, he has been nominated for Best Actor for 2 years in a row. 대한민국 대통령 역을 맡아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정우성 씨. 오늘도 추위를 노리는 강렬하고 멋진 모습을 그 레드카펫 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절친 이정재 씨와 함께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쁩니다. 함께 대통령이 되셔요.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결백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명품 배우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종옥 씨 등장하고 계십니다. This is Bae Jong-ok, who once again proved her high class acting through the role of a mother suffering from dementia in the movie Innocence. And nominated for Best Supporting Actress. 오랜 기간 정말 변함없는 연기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종옥 씨인데요. 오늘 정말 기쁨 있는 모습에 눈을 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철인왕후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민 씨 도착하셨습니다. 남산의 무장들에서 실존 인물을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본인만의 해석으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성민 씨인데요. 과연 청룡 영화상 첫 수상의 영광을 또 오늘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주목됩니다. This is Best Supporting Actor nominee Lee Sung-min, who perfectly performed the character with a unique charisma through his own rendition in the movie The Man Standing Next. 네, 영화 결백에서 주연 정인 역을 맡아 진실에 다가갈수록 혼란에 빠지는 내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신인 여우상 후보 신혜선 씨입니다. In the movie Innocence, she played the character who falls into confusion as she faced the truth. This is Shin Hae-sun, nominated for Rookie Actress of the Year. 드라마 비밀의 숲, 황금빛 내 인생, 철인왕후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시청률이 여왕으로 등극한 신혜선 씨가 오늘도 스크린까지 접수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아, 오늘 정말 아름다운 블랙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큰 영화제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상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온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는 너무 영광인데 철인 마루를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좋은 소식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답하라 1994로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드라마와 스크린을 통해 한결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고아라 씨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도도솔솔 랄라솔에서 좋은 연기를 또 선보였었죠. 이번에는 시상자로 청룡 영화상을 찾아왔습니다. This is Go-Ara, who has been constantly loved through dramas and screens since the opening of drama Reply 1994.
기자님 다시 카메라 부탁드릴 것 같은데 잠시만 들어갈까요? 나 다시 한번 예쁜 포즈 부탁드립니다. 여기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우조연상 후보죠. 박혜주 씨 도착했습니다. 네. 영화 삼진그룹 영원 토익반에서 신보람 역을 맡아 러블리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박혜주 씨인데요. 영화 스윙키즈로 청룡 영화상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멋진 영화로 출석 2장을 찍었습니다. This is Park Hye-soo, nominated for Best Supporting Actress by capturing the audience with her lovely charm in the movie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받고 있는 박혜수 씨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변함없는 외모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죠. 영화 디바에서 인물의 섬세한 심리 변화를 완벽히 표현을 하면서 첫 청룡 영화상 여우 주연상 수상에 도전하는 신민아 씨입니다. This is Best Actress nominee Shin Min-a, who perfectly expressed the delicate psychological changes of the character in the movie Diva. 후보죠. 이솜 씨 도착하셨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사회의 불공평한 시선에 대항하는 정윤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찬사를 받은 여우 조연상 후보 이솜 씨입니다. This is Best Supporting Actress nominee 이솜, who was praised for her great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 who battled against the unfair view of the society in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그 모델 출신답게 멋있는 워킹을 보여주고 있는 이솜 씨입니다. 영화 속에서 정말 옆에 있으면 한없이 든든할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었는데 오늘 청룡 영화상 레드카펫도 이솜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작품마다 이분의 등장씬이 화제가 되곤 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역시 등장만으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씨는 제20회 청룡 영화상에서 태양은 없다로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었죠. 제41회 청룡 영화상은 또 절친 정우성 씨와 함께 후보로 올라서 너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This is Lee Jeong-jae, nominated for Best Actor for his acting full of the personality in the movie Deliver Us from Evi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규평 역을 맡아 갈등하는 인물의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병헌 씨입니다. This is Lee Byung-hun, nominated for Best Actor for The Man Standing Next, in which he perfectly played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 and was well received. 남산의 부장들은 청룡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과 남우 주연상을 비롯해 10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면서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는데요. 2016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우아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김혜 씨입니다. 오늘과 같은 겨울에 참 잘 어울리는 따뜻한 영화죠. 윤희에게를 통해 관객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김혜 씨 오늘 너무 우아하시네요. This is Best Actress nominee Kim Hee-ae, who
who delivered warm consolation to the audience through the movie Moonlit Winter. Yes, 나무 조연상 후보 박정민 씨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정민 씨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의외의 모습으로 스크린에 등장을 했었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만 악에서 부하소설을 보고 이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연기 변신으로 청룡영화상 나무 조연상을 점조준하고 있는 박정민 씨입니다. This is Park Jeong-min, nominated for Best Supporting Actor for his stunning acting in Deliver Us From Evil.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